지금 선 주문샷을 가지 마십시오. 내가 증사에 과대 광고에 낚였어. 피해량 30% 감소, 와! 그걸 낚였어. 요즘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게. 진짜 가장 기본에 충실한 근본 템트리. 그렇죠. 쓰러지지 않죠, 오른이. 밸런스 잡힌, 균형 잡힌 근본의 오른. 이게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게리입니다. 오늘 다시 마스터로 가는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해요. 두 판만 이기면 돼요, 두 판. 속보 인팟형 다이아 강등됨. 뭔 소리야? 인팟이? 이파사! 아니 이 녀석, 얘 진짜 높았는데?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이파사. 어 형.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죄가 없어 형. 너 한 네. 400점 아니었냐? 466점이 내가 최고점이었거든. 근데 467점을 내가 찍었어. 드디어 신기록 찍었다. 하고 바로 떡나. 그게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야? 형은 하루 만에 거거든. 200점 태웠거든? 난? 그래 일주일인데. 일주일이야? 아 일주일 동안? 이빠사 어 우리 여기서 만나기로 하지 않았잖아. 위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뭐 어떻게 된 거야? 뭐 추석이잖아. 인사 잠깐 하러 왔지 형. 아 추석? 네. 아 형 지금 약간 오른에 대한 깨달음 또 한 번 얻었어. 그 200점 태우면서. 형은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어. 따라올 수 있겠어? 오케이. 아, 한번 보여주자. 아, 형 보여줘 형. 내가 형 오늘 믿고 형 따라가도 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나 믿지 마. 나 믿지는 마. 형님 증사 빌드 왜 잘 안 쓰시는지 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야 증오의 사슬이 함정이었어. 내가 깨달았어. 증오의 사슬? 어 증오의 사슬이 졸라 함정이었어. 증오의 사슬 그거 버리니까 괜찮더라. 신화템 가갑 워무그가 제일 좋더라고. 그게 밸런스가 기가 막혀.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치트키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승 듀오 우는 아이도 울음을 그친다는 무적의 개개 듀오로 살포시 그냥 2연승 빡 해가지고 갈게요. 원래 오케이. 다이아 때는 파란색 옷 입어야 되지만 이미 환복했다 임파사. 오케이 오케이. 이미 마스터야. 야 우리 좀 이제 노잼스럽게 가자. 이제 시간 너무 이제 지쳤잖아. 야 여기 지금 금화 400점이나 마스터 160점이야. 아 그럼. 형 화장실 갔다 오게. 이겼다. 아 여보세요? 어 임파사 뭐라 했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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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아 형 잠깐만 임파사 서정길 형. 너 챌린저 안 갈 거야? 아 가지 너, 근데 너 지금 당장에 5만 원이 중요해 아니면은 챌린저가 중요해? 아 챌린저가 중요한데 형 한 판 정도는. 어 뭐야 나 왜 틸탈진 들었어? 어 뭐야? 아 근데 너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이렐리아 있으니까.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아 이겼어 안합니다. 전 이겼어 안해요. 전 누구와 다릅니다. 저 이겼어 안해요. 아 형 내가 뭐가 돼. 너 나쁜 새끼 되는거지 뭘. 근데 이파사 얼마짜리였어? 5달러. 이파사 요즘 좀 힘들어 형. 형 내가 잘할게. 오케이 잘해. 오케이 오케이. 킹턴 확인만 해봐.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파사 저 더블킬. 이파사 아 내가 안했으면 좋겠는데 씨. 오케이! 아이고. 무조건 해야지 이거는! 이걸 안 한다? 개스님 로랄몬 적을 처치했습니다. 와 야 탈리아가 괜찮게 하네! 형 어때 형 어때 형 어때? 아 형은 세트 개패고 있지. 세트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봉풀줄 안 들어가지고 좀 불안하긴 하다. 원래 이 빌드가 봉풀줄 들어야 되는데. 하지만 숙련된 조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텀만 안 터집니다 내 파사.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저 더블킬. 아니 뭐 마이크 핵이 있나 내 마이크에? 내 마이크에 핵이 있나봐. 아 어. 말하자마자 어쩜 이렇게. 아니 이게 타이밍이 어쩜 이렇지? 그렇지. 됐어. 이거는 피할 수가 없지오이. 확실히 형이 그 150점에서 놀다가 다이아 1 만나니까 이지 게임이네. 아 그 무슨 느낌인지 알지? 아 마치 그 베지타가 아. 중력실에 들어간 느낌이랄까? 지구의 중력과 거기의 중력 다르잖아? 그런 느낌이랄까? 세트 곧 딸게 임파사. 오 보여주나? 오케이. 다음에 딸게. 오케이. 압박감. 압박감. 패스.
그렇죠. 쓰러지지 않죠, 오르니? 보니? 오르니 쓰러지지 않아요. 아, 너무 좋았다. 그렇지. 어? 이거 나쁘지 않지 않냐, 저거? 어, 되나, 이거? 어, 해봐, 일단 해봐. 근데, 어, 근데 괜찮긴 해, 리얼. 왜냐면 우리가 빨라, 빨라. 이거 미친 판단인데? 바로 용 뛰어가겠는데? 용 줘야 돼, 이거. 아, 그래? 아, 그래. 어, 샤 애매해가지고 패스. 안전하게 주자. 이것까지 주는 게 안전하긴 해, 근데. 어. 아우, 뭐야, 뭐가 좀. 탈진. 들어오세요. 야, 근데 우리 리신 없었는데. 어, 리신 없었는데 싸움 이겼어. 어. 야, 이거 탈진 좋아? 들기 오히려 좋았다. 아, 진짜로? 아, 이래 탈진 너무 좋았다, 형. 눈 너무 좋았다, 이거. 잘못 든 건데. 야, 얘 궁 있다? 오케이. 아, 이게 에어본 맞네. 안 맞을 각이었는데. 하늘이 덥네. 나이스. 델판이다. 응, 델판이다. 여기서 워머 가야. 여기서 워머 가는 게 더 좋더라고. 내가 증사에 과대 광고에 낚였어. 피해량 30% 감소. 와! 그거에 낚였어. 아유, 그거 살짝 교체. 너는 안 보이네. 어? 나 여기 위험한데? 와! 어, 안 달아! 진짜 튼튼하다. 아, 나도 지금 위험하다 봤거든? 전멸 없어가지고. 하지만 암호가 260이었답니다. 믿음 탄력 쪽. 어, 살살 조심. 살짝 야, 궁 써. 탄력 궁 쓴 다음에 궁 써. 그치? 바로 여기서 이렇게 딱 연계해서 요렇게로 바로. 그치? 여기서. 야, 탈리아가 게임 할 줄 아네. 뭐야 이거. 어, 좋아. 어우, 그냥 즐기는 거 봐. 맞는데도 그러다가 꼼짱아 너무 좋아. 야, 이게 정답이다. 이게 정답이야. 이빠사 내가 그 표지 광고에 속아버렸다. 아이, 그만해, 누나. 오케이! 아이, 오빠다. 형 깨달았다니까. 그 증사, 아, 증사 그, 퍼킹 증사 그것 때문에, 씨. 아, 증사 안 했습니다. 지금 300점이야. 자! 제가 아까 설명했던 템트리 관련 조금 더 설명해보자면, 제가 이걸 다 해봤거든요? 이거 좀 고민해봤는데, 이게 제일 좋더라고? 이게 짱이야. 제가 마스터 160점대 찍고 다시 이제 떨어지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과정인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게 뭐냐면 가장 이제 기본의 좀 약간 뭐랄까 기본 오른의 템트리랄까? 빠르게 설명해드릴게요. 오니? 증오의 사슬이 강해지는 타이밍이 너무 늦어. 이 템 자체가 구리다라는 건 아니야. 이건 좋은 아이템이야. 좋은 아이템인데 너무 한 명한테만 강하다. 솔랭이 쓰기에는 그러니까 약점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약간. 근데 쓰긴 써요. 전 개인적으로 갱플랭크나 제이스, 트린다미어 이런 애들 상대로는 진짜 좋다고 생각해서 쓸 건데 문제가 뭐냐면 증오의 사슬 잘 못 쓰시는 분들 있죠. 초심자 여러분들은 아이템을 어떻게 가냐면 처음에 도라망패를 고정. 도라망패 고정이고 첫 아이템을 선택을 해요. 밤이 혹은 덤블. 이거는 선택이에요. 라인전이 좀 빡세면 덤블부터 올려도 돼. 청가보 사면서 막 싸잖아. 아니면 밤이 먼저 가도 돼. 그 두 개가 다 올라가 있으면 그다음 얼건을 가고 여기서 바로 덤블조끼가 있겠죠? 바로 가시라고. 그 다음에 오모그. 그 다음 4코어는 뭐 AP가 조금 많으면 가고일. AD 투원들이다. 평타 기반이 많다. 그러면 뭐 란두인이나 얼십 요정도. 신발은 어디서 섞냐? 아, 신발도 이거 선택인데 얼건을 뽑고 신발을 가든가 아니면 신발부터 가고 얼건을 뽑아도 돼요. 이거는 본인의 돈, 돈이 얼마 남았느냐. 만약에 딱 800원 있으면 닌탑이나 헤르메스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만 돈 더 모으면 얼건 나올 것 같아. 그럼 얼건 가도 돼. 이게 지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얼건, 가시가봇, 워모그 요거까지 고정이야. 얼건, 가시가봇, 워모그 고정. 4코어부터는 가고일 혹은 얼심 혹은 란두인 요정도? AP 많으면 4코어 심가? 그렇죠. 그렇거나 아니면은 신발에 헤르메스 가도 돼. 만약에 AP가 겁나 많다. 탑도 AP고 정글도 AP고 미드도 AP다? 그러면은 가갑 안 가고 심가 가도 돼요. 어, 맞아. 근데 요즘엔 그렇게 안 나와. 알잖아. 게임 해봐. 그렇게 안 나와. 세트, 트런들, 이렐리아, 키아나, 제드, 탈론 이런 애들 나오지 사실 극단적인 AP는 안 나오긴 해요. 이게 왜 좋냐면 덤블조끼가 너프된 게 생각보다 커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무조건 가갑까지 올려야 이게 좀 나오더라. 추가 방어막 이거 마법 피해. 가시가봇이 왜 괜찮냐면 요즘에 탑이랑 미드가 AD가 많이 나오더라.
탑에는 무조건 세트, 피오라, 카밀, 이렐리아, 잭스, 아트록스 요런 애들 나오고 미드에도 탈론제드, 키아나, 뭐 루시안, 그 아크시안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가갑이 효율이 좋아요. 제가 해본 결과로 증사가 오히려 함정이었던 것 같아. 증사 자체는 좋은 아이템인데 전체적인 밸런스로 봤을 때는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가장 무난하고 실패가 없는 템트리가 이거라 이거지. 요즘에 제가 증사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증사를 무조건 가려고 약간 템트리를 짜다 보니까 포기하는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제 밸런스 좋더라고요. 오니? 그래 임파사. 형 이제 한 판 이기면 되네. 그럼 한 판만 이기면 돼 임파사. 오케이 패덤조 갑시다. 패덤조 여기 피읍 봐봐. 탑 피읍, 정글 피읍, 미드 피읍, 서포 피읍. 피읍이 4명이야. 가갑을 가야겠어 안 가야겠어요? 그러니까 증사가 왜 함정이었냐면 초반에 증사가 나와 근데 정글이 졸라 잘 컸어. 그러면 정글한테 너무 아프게 맞더라고. 뭐야? 왜? 잠깐만. 왜? First blood. 정글이 당했습니다. 왜? 어떻게 된 거야? 공포의 개개 듀오. 핸디. 아 핸드캡? 이제 좀 유튜브 밖에 잡았겠다. 오케이. 분량 충분해 이빠사. 아 그래? 아 근데 괜히 걱정했네. 아 뭐야 이거? 뭐야? 세 명이다 그거. 아니 무슨 플레이? 아 잠깐만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이빠사 아니 적에게 탈했습니다. 뭐야? 아니 직스가 탑에 테를 타는데? 3분의 3인 다이브는 뭐지? 형 나 미션 받은 거 없어. 나 진심이야. 아니 아무것도 안 물어봤는데 뭐야 뭐 받았어? 아니 안 받았어 안 받았어. 형 우리 팀이야. 형 의심하면 안 돼. 오케이 이겨서 한 거 아니지 임파사? 아이 무슨 소리야. 그렇지 않아. 아니 왜 제가 갑자기 그 말을 꺼냈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렇지 임파사. 여러분 저희예요. 저희라고요. 그냥 2연승 깔끔하게 해버릴게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덤블조끼 밤이 있기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얼건을 가시면 됩니다. 민탑이나 패스. 우리 초수기는 안 가네. 와 바텀. 더블 킬. 형 더블 킬했으면 내가 여기서 킬을 먹었겠지? 그렇지. 킬 미션이었으면 그치? 무조건이지. 이봐 땄다. 이봐 땄어. 아수! 아 이걸 못 맞추냐 아씨! 적을 처치했습니다. 학살 중입니다. 형, 아 저한테 받아! 형 우리 아래에서 땄는데! 오케이 땄어! 형 그 땄다는 단어 알고 있지? 무슨 소리 임파사! 아니 형 아유, 한국인이야! 임파 땄다! 진짜 땄다! 진짜 땄다! 야 진짜 땄잖아! 아 그러네 미안. 땄잖아 임파! 이파 땄잖아. 이게 바로 뉴 빌드. 방금 제가 여기서 증오의 사슬 빌드였으면 자벨이랑 점화석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못 땄을 거예요. 이거 피읍이 없어서 그런 또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 얼건 빨리 나오고 여기서 이제 가가볼려요. 여기서 정석 빌드.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선 워모그 빌드, 선 증사 빌드. 알고 보니 역시 정석이 왜 정석인지를 깨달은 거지. 왜 우리가 이 빌드에 미쳤는지. 정석이 좋긴 좋아. 패스. 아, 안 됩니다. 이겼어. 이겼어! 임파사 너 미션 있었어? 아니 방금 들어왔어. 아 형이 그냥 일부러 해준 거 알지? 너 부담 없이 하라고. 아 역시 그치. 야 우리 탑이다 이거. 아, 땄어 입이 땄어. 땄다 임파사. 하 잡아야. 오케이 형 그거 말고 뒤에 매일 유튜브 업로드 보다가 오늘 생방 처음 접했어. 파! 좋아! 버텨! 짓! 아마티아스! 아니 나만 미워해. 그렇지. 근데 그거 개이득이에요 진짜.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 플레이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뭐라고? 역시 탑은 버스가 최고야? 야 이걸 또 3분의 직스가 바텀에서 테를 탔어 탑으로. 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니? 오케이 가감 나왔죠.
방어력 200, 체력도 2500이고 쉽다! 아. 증오의 사슬 갖다 버리니까 이렇게 또 깨달아 버렸네. 뭐 안 해도 되지 않았어? 바로 그냥 바로 2단 붕붕이. 붕붕이 아 CC하다 CC.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아 잠깐 내려왔다 잠깐. 어 잠깐 그냥 어 아래 공기가 어떨까. 어 시원하. 아 어떡하네 임파사 두 판밖에 못했네 진짜. 형 분량 이거 채웠으니까 이렇게 한 거야. 그래. 아 오랜만에 기기도 아, 즐거웠다 임파사.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지 우리 어. 안 죽었다 그지? 뭐야 왜왜 아, 축하를 안 해주는데? 아 그래 뭐 황 원래 고향이니까. 임파시도 마스터 찍었고 우리 위에서 보자고. 이 솔랭에서 만나겠네. 그래 그 마을에서 보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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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뿅스. 아 그래 이게 좋아. 이게 답이었어. 증사를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오히려 진짜 가장 기본이 충실한 근본 템트리 얼건, 가갑, 워머그 요즘 메타를 저격한 밸런스 잡힌 균형 잡힌 근본에 오른 이게 아닐까. 그리고 뭐 잠깐의 해프닝이었죠? 아 말도 안 되죠. 다시 좀 검색 좀 해볼까요? 자 금화컷. 어? 그래 좀 떨어졌네? 내가 지금 1점이니까 408 나누기 17은 24연승 그랜드마스터 콜! 금방 갑니다! 그랜드마스터로 고준이의 마지막 20대 도전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제가 이번 시즌 최고 높은 티어가 160점이었거든요? 한번 갔던 길이기 때문에 160점까지는 그냥 갈게요.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등반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